네, 선데이 탐 시작합니다. 댄 일렉트로. 네, 지난주에 이어서 네, 이어서 댄 일렉트로 가보겠습니다. 로버. 사슴? 사슴. 오, 검은색이다 얘는. 여기 또 설명서 있겠죠?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이드예요. 아. 아, 얘는 다른 게 뭐냐면 이 정권은 갈색이었다가 여기 이렇게 조일 수 있는 끈이 있었는데 얘는 그냥 오픈형이에요. 네. 댄 일렉트로. 안경 집같이 생겼죠? 으흠. 얘는 대부분 다 가벼워, 애들이. 높이가 좀 있고, 크기도 좀 있는데, 무게가 별로 없어요. 대신, 마감은 되게, 네, 되게 단단하게 돼 있어서, 이렇게 약한 건 아닙니다. 자, 레릭이네. 어, 자, 오, 레릭. 이것도 레릭일까? 그러네. 여기 일부러 찍어놨네, 그리고. 뭐, 여기 이렇게. 어, 보이시죠? 일부러 이렇게 해놨어.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멋이고 디자인이니까요. 네. 디스트, 레벨. 이건 디스토션이에요. 베이스, 미드, 트래블. 그리고 원, 투, 쓰리가 있네. 원, 투, 쓰리. 토글 스위치. 이것도 뭔가, 뭐, 스컹크 업? 이 될 것 같은데. 네. 크랭크업? 아, 미안해요. 자, 이것도 뭔가 1, 2, 3 크랭크업 될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260g. 그치. 노브가 많아. 이게 한 10g 정도. 네. 자, 그러면 댄 일렉트로 로벅. 네. 한번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둘, 셋. 빈시트! 안녕하세요. 빈시트입니다. 오케이. 아, 오케이. 이렇게 또 제가 한 2년 만에 2년여 만에 네. 또 리뷰를 하러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구찬 씨. 아, 안녕하세요. 송 네. 송지안 님. 요즘 많이 바쁘다고. 뭐 남일처럼 얘기를 하세요. 같이 바빠 놓고. 네. 코스트니까요. 아, 저희가 사실 오늘도 촬영일 기준으로 네. 그 뮤직뱅크 촬영을 마치고 원래는 이제 각자 이렇게 헤어져 있는 거였는데 네. 이제 리더님이세요. 리더님께서 다 내려. 대표님 차를 타고 이제 다 데려다 주시려고 하는데 저 버즈비 가야 돼요 하고 이제 버즈비 앞에 내려 하는데 혼자 내리기 너무 억울한 거야. 야, 다 내려. 다 내려. 그럼 나 온 김에 리뷰 하나 찍고 가죠. 그래서 덕분에 우리 병호 쌤은 일찍 퇴근하시고 고맙다고 하시고 가시고. 네, 제가 감사하죠. 네. 네. 그래서 오늘 되게 규찬님하고 네, 즐거운 시간으로 한번 꾸며 보려고 합니다. 네. 요즘 또 사슴 네. 같은 아이돌 분들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예쁜 분들도 많고. 이게 하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밴드인데 네. 네, 네. 음악 방송에 나간다. 나는 그 뭐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네. 경험상 뭐 이런 거 이렇더라. 일단 너무 재밌고요. 저는 제 음악 인생에서 네. 뭐 잘 되면 스케치북 정도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소망은 있었는데 뮤직뱅크 인기가요는 진짜 아예 생각도 못했던 그쵸. 그런 좋은 경험이었고 뭐가 됐든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진짜 맞아요, 많이 있어요. 맞아요. 저희 제가 응원하는 팀 되게 많고 네. 뭐 방금 저희도 뭐 옆에 클럽 지금 공연하고 있어서 네네. 클럽 잠깐 보고 오고 했는데 너무너무 다들 기타 치시는 분들, 베이스 치시는 뭐 밴드 음악 하시는 분들 너무 다들 응원합니다. 네. 둘, 셋, 빈 쉿! 사실 밴드 하시는 분들끼리는 그 전후회 같은 게 좀 있죠.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음악 방송에서도 뭐 밴드 분들 가끔 간간이 만나요. 그때 너무 응원하게 돼요. 맞아요. 마음속으로. 잘했으면 좋겠다, 네. 막 이런 것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마음의 염원을 담아 네. 우리 디스토션! 오늘 댄 일렉트로 로벅! 네. 네. 그쵸? 네. 한번 사운드를 들어보면서 네. 좀 시작할게요. 일단 가볍게 그냥 일단 뭐 드라이브니까 백킹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마샬에 울리고요. 이거 그냥 뭐 생톤이죠. 갈게요. 오. 토글 스위치 움직일게요.
들어도 뭔가 일반적인 디스토션의 그런 딱 깔림보다는 뭔가 맞아요. 독특 개성이 있는 디스토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LA하고 내시빌 최고의 연주자들의 페달보드 뭐 그런 사람들의 페달보드를 보면은 네. 90년대에 네네. 뭐 아이바네즈나 아니면은 뭐 모스토리션 네. 모스토션. 모스토션? 예. 네. 뭐 이 모스토션 있대. 모스토션 자도 잘 모르겠는데 아이바네즈 아무튼 자주 있잖아요. 자주 네네. 봤잖아요. 네. 그래서 댄 일렉트로 얘는요. 그런 것들을 기초로 한 만든 페달이네요. 일반적인 노멀하고 모던한 그런 사운드라기보다는 그렇죠. 좀 뭔가 빈티지 느낌도 조금 나면서 네. 자글자글한 느낌보다는 좀 입자감이 있으면서 그치, 그치. 좀 후끈함도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댐핑이 좀 많이 더 살아있죠. 네. 그래서 그게 또 이 토글 스위치가 세 가지의 네. 그 EQ가 지금 내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투명한 디스토션 이거 아까 전에 있었던 이게 그냥 네. 가장 일반적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브리티시 락 그리고 세 번째는 튜브 앰프 느낌의 오버드라이브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오버드라이브와 디스토션이 네. 함께 사용할 수 있고 거기에 톤 조절까지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좀 여러 가지의 좀 사운드 메이킹이 가능한 네 그런 디스토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노브가 많고 뭐 토글이 많은 것들은 네네네. 그 기타 치시는 분들 이런 거 하나 던져주면 진짜 하루 종일 갖고 놀 수 있는 페달이고 그쵸. 저희가 지금 짧게 리뷰한다고 해서 뭐 모든 매력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최대한 한번 끌어내 봐야겠죠. 맞아요. 하지만 우리 항상 짧게 리뷰해서 참 아쉬워요. 네. 네, 한 시간 반 해야 되는데 한 2시간 반 해야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 자 노브 네. 1분치 올렸습니다. 이러고. 아 1분 이렇게. 2분 노브입니다. 이렇게 네, 2분 30초치. 이 작은 디테일이 네네, 맞아, 엄청 맞아. 중요하단 말이죠. 엄청 아는구나. 아, 역시 기타 치시는 분들 다 그렇죠. 그렇죠. 네, 예민하시고. 자, 그래서 우리는 예, 간단하게 저희가 보여드려야 되기 네. 때문에 여기 보면은 suggested sound setting 값이 있어요. 제안하는 값이 있어요. 우선 앞에 두 개가 있거든요. 이게 네네. 이제 메인인가 봐요. 이게 장글리 클린 부스트. 아 이거 부스트로 사용하네. 클린 부스트니까 우리 우선은 디스트를 끄고 클린으로 네. 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내시빌 그리트가 있네요. 우선은 클린 부스트 먼저 가볼게요. 네. 디스트가 이 정도, 레벨이 이 정도, 트래블, 미들 좀 줄이고 베이스 좀 줄이네요. 네, 뭐 이 정도. 그리고 얘는 3으로 됐네요. 토글 스위치. 네. 자 가볼게요. 둘, 셋. 아. 아, 이게 좀 파형이 이게 좀 우리가 이렇게 해놓겠는데 장글리 클린 부스트니까 이거 장글리가 뭔지 모르겠지만 장글리 씨의 클린 부스터지 않을까요? 높은 확률로? 아, 그래요. 아니 장글리. 장글리 씨라는 분이 찾아내. 장글리. 장글리 씨. 네. 그래서 클린 부스트처럼 제가 일반적으로 노멀하게 값이 정해 있는 클린 부스트가 아니라 이 특이한 뭔가 개성적인 클린 부스트의 네. 값이다. 이거를 제안한다라고 해놓은 거니까 뭐. 네. 내시빌 그릿 한번 가볼게요. 네. 내시빌 그릿은 디스트가 좀 9시 방향에 있고요. 레벨이 12시에 있고요. 베이스하고 미드 있고 트래블 좀 줄이고요. 3번에 있네요. 이거는 그냥 디스트랑 레벨만 좀 조절한 느낌이에요. 시작. 좀 따뜻한 오버드라이브 사운드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것 중에 자 한 두 개 정도 고를까요? 네. 뭐 원하시는 거? 리드 부스트? 리드 부스트. 리드 부스트. 오케이. 리드 부스트가 디스트 이렇게 디스트가 있고. 좀 강하고 레벨이 살짝 네. 그리고 베이스 미들은 1시 방향이고요. 트래블 좀 작았죠. 네. 그리고 얘 3번 통을 3번입니다. 자, 리드 부스트. 오케이. 네. 워. 되게 후끈하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장글리 씨 부스터 장글리 씨 클린 네 클린 부스터 쓸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뭐였죠? 드라이브 살짝 들어간 그렇죠. 내시빌 그릿 할 때도 그렇고 이게 그 피킹의 반응이 되게 좋네요. 아 그래요? 네. 반응성이 좋아요? 네네네 반응성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뭐 이 레벨만 좀 줄일게요. 네 그래서
느껴지세요? 오케이 그러면 엄청 후끈해져 피킹을 가능하게 하면 네. 우리 싱글 픽업으로 바꾼 다음에 오케이, 오케이. 팬더로 한번 가볼까요? 네. 네 지금 빼보시면 뽑아 되나요? 네. 자 팬더로 바꿨고요. 여기에서 뭐 해볼까? 텍사스 톤 가볼까? 텍사스? 이게 뭔가 팬더 텍사스. 자 우리 팬더로 갈 거고 잠시만요. 텍사스 톤을 만들어 볼게요. 디스트 12시고요. 레벨이 이 정도. 트래블이 이 정도. 오 미드가 끝까지요? 끝이에요 끝. 베이스 이 정도. 이거 3번이에요 이거 3번. 자 가볼게요. 네. 우선은 클린 사운드 뭐야? 오케이 오케이. 오? 펄칠의 느낌이네. 펄칠 바퀴. 오, 싱글하고 잘 어울린다. 앞에 프론트랑. 아 이게 손에 그 강약 피킹 그쵸? 조절 그 조절이 되게 딱 나오는데요?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좋네. 그럼 여기에서 우리 말도 안 되지만 스쿠피드 메탈로 갑시다. 뒤춤까지야. 네. 메탈 본연의 춘실하군요. 근데 싱글 픽업이에요. 팬더고요. 자 미드를 엄청 줄이죠. 미트. 이거 거의 다 그 3에 있네. 3에 있어. 3에. 자 가볼까요? 자 시작. 여기에서 마샬로 잠깐 바꿔볼게. 마샬로. 다시 팬더. 자, 이거 토글 스위치 1번으로 바꿀게요. 와, 이거 제가 생각할 때는 얘는 드라이브부터 메탈 디스토션까지 부스터로도 좋고 클린 부스터나 네네. 뭐 아니면은 그냥 그 드라이브 부스터도 좋아요. 네. 범용성이 맞아요. 굉장한 네. 것 같아요. 범용성 정말 좋아. 토글 스위치의 그 뭐 EQ의 그 다른 세 가지의 네. 색깔도 마찬가지고 거기에다가 또 EQ가 있어. 베이스 미들 부스터가 있고 거기에 드라이브 레벨로 이미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범위가 있고 그 범위가 또 범위가 넓혀져서 이게 엄청난 그 레인지가 있는 그런 네. 디스토션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노브가 많다고 해서 꼭 이렇게 그 레인지가 꼭 넓진 않거든요. 얘는 근데 되게 얘는 되게 활용도가 높고 그리고 이 토글 스위치가 네. 사실 되게 뭐 직관성이 없는 애들이 있어요. 뭐 변해도 이게 변한 건가? 맞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맞아요. 얘네 확실하게 변화를 네. 주는 상태에서 게다가 말했다시피 이 노브 자체도 굉장히 레인지가 넓기 네네네. 때문에 그래서 더 확확 변화하고 사용 범위도 넓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자, 얘 가격은요. 네. 원래 29만 거의 뭐 30만 원이 다 됐는데 네. 기분 좋은 가격 26만 3천 원. 26만 원? 네. 16만 이것도 원. 이것도 거의 네. 뭐 부티크 이펙터 그렇네요. 네, 그런 느낌으로 나온 거예요. 데닐룩트로가 원래 저가형으로 그렇죠. 많이 나왔었죠. 뭐 플라스틱으로 뭐 외관도 굉장히 기타도 그렇고 그렇죠. 좀 뭔가 쉽게 접근할 네. 수 있는 그런 네. 기타 파츠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얘는 뭔가 그 예전에 그 사운드를 복각을 하면서 네. 좀 부티크로 나온 그런 사운드 그런 튜브 뭐 페달이에요. 돈값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돈값. 그렇죠. 네, 26만 원어치는 하는 것 같아요. 저 우선은 얘 하나 사서 네. 그냥
오버드라이브부터 그쵸? 뭐 부스트부터 디스토션까지 아니면 좀 더 클랭크업하면은 뭐 퍼즈 느낌도 잠깐 네네. 더 넣을 수 있고 라는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그렇게 비싼 금액은 아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죠. 아, 네. 이거 그리고 터치감도 굉장히 좋고. 맞아요. 이게 이 그 민감도라 그래야 되나요? 그렇죠. 그렇죠. 피킹의 그렇죠. 반응도? 그거는 이제 훌륭하네요. 연주하는 사람만이 아는 거니까 이게 정확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오늘 연주해 보고 시연해 본 소감. 우리 한 줄평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한번 해 봤잖아요. 한 줄평. 해 봤죠. 해 봤잖아. 이 기어. 탐구해 보고 싶다. 노구천 씨와 이 기어 탐구할 사람 여기부터라. 붙을 거야? 나 붙을게. 네. 네, 그런 기어. 네, 네. 뭔가 탐구 생활 같은. 네. 가격은 26만 3천 원. 뭐 그 정도. 그리고 이거 되게 예뻐요. 외관. 저 외관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그렇지.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예민하신 되게 분이라서. 예민해. 제 페달에는 초록색만 올려놓을 때도 있고. 맞아, 맞아. 약간 그런 식이거든요. 색깔과 디자인에 예민하신 분. 근데 살짝 레릭 처리가 되어 있는 것 같기도 여기 하고. 여기 다 찍혔어. 그리고 이 LED가 진짜 앤틱하죠? 이게 안 보일 것 같은데 무대에서 되게 잘 보이고 그리고 불투명으로 지금 네. 나와 있어요. 맞아, 되게 이뻐요. 그래서 빛 반사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그 점 찍혀 있는 그 화이트 더 그것보다 얘가 훨씬 잘 보여요. 밝은 데서도 더 잘 보여. 뭔가 색깔 칠해놓은 것처럼 네. 처리가 돼 있어가지고. 그러면 자 점수 내가 케이크이고 당신은 와인입니다. 케이크 대 와인 몇 대 몇? 8.5! 9! 오호! 9.0! 9.0! 고득점이에요! 고득점이에요? 고득점이에요! 근데 이거 실제로 되게 좋은 페달인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네. 그러니까 실 사용할 때 굉장히 유용하단 얘기야. 디스토션 네. 어차피 많이 빈도수도 많기도 하고 빈티지 사운드 좋아하시는 분들이 환장할 것 같은데. 아, 외관부터가 그렇구나. 이미 빈티지를 위한 그렇지 그렇지 네. 그렇지 거기에 뭐든 블루스도 어떤 그렇죠. 장르에 상관없이 다 잘 어울리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아. 되게 진짜 좋네요. 좋은 페달이에요. 네. 이쪽에. 네. 자 오늘 모구천 씨와 네. 함께 알아봤는데 네. 어쨌든 로박. 범용성이 되게 넓고 그리고 탐구하고 싶다고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되게 좋은 페달과 함께 한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리뷰해주시고 또 병호 쌤에게 일찍 귀가할 기회를 또 주시고 또 이렇게 즐거움을 주셔서 오늘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저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뭐 제가 자발적으로 온 것도 있지만 좀 그 외부의 압력과 네 자발적으로 왔습니다. 네.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네. 네. 자 언제까지 바쁠 예정이신가요? 저희가 이제 방송은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번 주가 까지가 이제 마무리하자 이거였었는데 이제 추후에 뭐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서 또 불러주신다면 뭐 저희는 무조건 그쵸. 가고요. 네네. 그리고 클럽 공연도 지금 계속 잡히고 있죠. 네, 맞아요, 10월 달에도 맞아요. 한 3개 정도가 있으니 네네.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나 인스타그램 페이지 인스타그램에서 저희의 이제 스케줄 확인하셔서 공연도 보러 오시고 네네네. 네, 그러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같이 놀아요. 네. 네. 오늘 모니터 씨와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고 네, 앞으로도 즐거웠습니다. 바쁜 생활 그리고 멋있는 음악 더 많이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버즈비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좋은 리뷰 더 많이 들려드릴게요. 버즈비 최고! 오케이. 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 둘, 셋! 빈 쉿! 쉿!